지금 이제 안 겉감을 한번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쭉 펼쳐보겠습니다. 패턴하고 이제 비교를 서로 조금 잠깐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작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얘가 겉감이에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얘는 특별하게 PR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꺾여야 되기 때문에. 꺾이지 않으면 되게 두껍게 되겠죠. 이렇게 꺾였을 때 이렇게 모양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PR을 조여기만 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이 까만 선을 그려놨는데 이건 뭐냐? 쌀파선이에요. 쌀파선. 보강제선. 아, 보강제가 붙어야 돼? 네, 보강제가 붙을 기준선. 5mm보다 작고 1cm. 얘는 위쪽에 5mm보다 작고 나머지 1cm. 여기는 노출되는 면이니까 1cm여야 되고요. 그다음 위쪽 5mm는 굳이 노출될 필요가 없으니까 후퇴를 시켰는데 그게 5mm 선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5mm 다 작게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사면에 다 노출되기 때문에. 본딩을, 이거 가죽에 이렇게 보강제를 쓸 때, 네. 지금 저희가 전부 다 전면 본딩 들어갈 거거든요. 전면 본딩을 전체 다 바를 거예요. 전체 다. 그리고 붙이면, 네. 가죽이 굳으면서 보강제 플러스 가죽에 굳는 걸로 조금 더 탄탄해져요. 지금 비장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네네. 훨씬 이렇게 좀 탄탄한 느낌을 좀 받았을 겁니다. 가죽이 굳으면서 좀 더 그런 보강의 효과도 있습니다. 자, 안감.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꺾일 거고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지금 여기 꺾이는 곳 때문에 얘는 사실 이렇게 꺾여서 나중에 덮힐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가 1대1로 했지만 조금 더 잘라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한 1, 2mm라도 더 작게.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이즈에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접어보니 조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안쪽은 조금 튀어나오거든요. 겉감에 비해서 둘러치는 게 더 안으로 더 짧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조금 더 쳐내는 걸로 그거는 실제로 보고 조금만 더 쳐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윗면은 똑같아요. 근데 윗면은 이렇게 굴릴 거예요. 결국 덮개는 약간 굽혀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 있죠. 굽혀졌을 때 이 선을 찾을 거예요. 아, 그럼 우선 본딩을 하나요? 그렇죠. 본딩 선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붙일 때 본드를 좀 넓게 바를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이 이제 얘가 그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을 거예요. 딱 접은 이 상태에서 이 라인을 프리사이즈 커팅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펼쳤을 때도 약간 접힌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네. 요게 이제 가방의 덮개의 방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말고 또 하나 이제 계산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만드는 방식이 훨씬 더 실측이라고 해요. 실제로 얘가 어느 정도 접혀야 되는가 확인을 해보고 만드는 건데 손은 좀 더 가지만 훨씬 더 모양이 잡힙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이 상태로 접은 상태로 여기 펜 하고 그렇죠. 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본딩을 하면 접 본딩을 붙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 라인으로 프리사이즈 커팅. 덮개 부분이었어.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팍 접힌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저희가 잡을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게 라운드로 이게 이 모양이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곡면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방식을 하고 요거랑 말고 계산으로 하는 방식은 요거보다 좀 더 쉬워요. 아예 처음부터 재단할 때 저희가 계산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안감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걔는 이 두께에 따라서 아니면 이 꺾임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수치로 갈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접어보고
그 모양을 찾을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계산 방식으로 가면 오차는 좀 있지만 편하고 실제로 찾아서 가면 손은 좀 더 많이 가지만 더 정확한 거죠. 아까 전에 이것처럼 이렇게 접었을 때 일어나는 거가 안 벌어지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얘는 사실은 얘는 저 안쪽을 보이지 않는 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얘는 노출이 되는 면이에요. 깨끗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쵸. 정확해야 되죠. 정확할수록 더 예쁘더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해도 상관없지만. 얘랑 얘랑 경우는 똑같아요. 접혀지는 경우는 맞지만, 네. 훨씬 얘는 정확하게 이 단면이 보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실측으로 하는데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요거 나중에 하면서, 지금 보면 이 빨간선 했던 부분 있죠. 저게 여기 참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얘를 좀 더 크게 했다. 네.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덮을 거고요. 그리고 자, 이제 포켓부터 제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포켓을 이제 제작 들어갈 건데 저희가 일괄 재단이라고 돼 있어요. 일괄 재단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지금 가재단 했죠, 지금. 네. 하나로 합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재단을 하겠다. 라는 게 일괄 재단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개가 한 장으로 딱 붙게 일단은 본딩을 해요. 네. 그래서 완전 두 장이 그냥 한 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면 이 단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개 본드도 되게 들뜨지 않고 거의 한 장처럼 나오고요. 만약에 네. 이 까만 선 있죠. 네. 요거 재단을 해요. 네, 까만 선. 네, 각각 재단을 정 사이즈로 재단해요. 네, 근데 했던 대로. 네. 얘를 가지고 전체를 다 본딩 한 다음에 네. 두 개를 하나로 붙이려고 해요. 네. 붙여봐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 면들이 얘랑 얘랑 각각 재단했겠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얘랑 얘랑 면이 틀려져요. 네. 그럼 면이 울퉁불퉁하고 어쨌든 사이즈도 틀려져 버리고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그러면 붙였을 때 나중에 우글우글우글 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본딩을 하게 되면 얘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붙여야 되는데 이거 두 개 같이 붙인다. 잘못하다가 막 다시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있어요. 막 제대로 이면을 붙이게 하려고. 근데 저희가 사면을 붙인다는 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두 개를 딱 대칭 붙여서 잘랐을 때 대칭이 되게 깨끗하게 한 장으로 완전 나오게 하려면 지금처럼 일괄 재단을 해주는 게 깨끗해요. 지금 얘는 중간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강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괄 재단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일괄 재단이 안 되는 경우는 지퍼 안에 들어가는 경우. 지퍼가 안에 들어가는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없이 정재단 해서 각각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 거는 그냥 한 장을 만드는데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쉬운 방법이에요. 얘는 어차피 안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반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어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네네.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도 똑같은 거 얘네들도 붙인 다음에 같이 재단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자, 그거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한번 제작하면서 지금 생각했던 게 적용 한번 시켜볼게, 머릿속으로. 좋습니다. 자, 요거 바로 제작 들어갈게요. 본딩.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전화 왔어가지고.